안녕. (목소리) 저녁은 먹었나요? 안 먹었나? 카레 맛있지. 잘했네. 잘했어. 짜장면 먹었어요, 점심에. 점심에 저도 짜장면 추천하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메이저님이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탕수육도 먹었죠. 오늘 메이크업 아직 안 좋았지. 아직이지. 살 빠졌냐고요? 아닌데, 살 쪘는데. 오늘 디스패치 그 디아이콘 언박싱 하고 팬사인회 하고 왔습니다. 집업 안에 뭐 입었냐고? 그냥 티셔츠 입었는데? 집업 어디 거냐고? 좋아하는 브랜드. 예. 어, 바로 하네? 어이구. 다음 발렌시아가. 너무 웃기네. 신발도 사치 놀리는 거 브랜드도 발렌시아가에. 예. 머리 이뻐요? 머리 아니 머리 안 잘랐는데? 머리 이제 안 잘라요. 예, 한번 참고 길러보려고. 근데 그 뭐야 저기 바운 씨랑 미친뽐 때 머리 기장이 되려면 아마 한 7, 8월은 돼야 되는데 더울 때 뭐야 나 맨날 더울 때 머리 기르는 것 같아. 맨날 추울 때 머리 자르고. 왜 그러지? 아, 탈색은 안 합니다. 네.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탈색은. 오늘 렌즈 안 꼈는데? 저 렌즈 안낀지 엄청 오래됐어요. 렌즈 끼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펌은 머리 기르면서 계속 할 예정인데, 전에 그, 더듬이 머리 그 오레오 머리 하면서 탈색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 조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다 잘라내고 이렇게 기르면서 펌을 좀 해야 돼가지고 다음은 무슨 색이냐고? 다음 검정색이지? 카메라 보여줄까? 아, 지금 카메라 가방이 옆에 딱 있네? 보여줘?
아니 오늘도 팬사인회를 하는데 AT 분들이 다 캐논을 쓰시는 거야. 왜다왜 캐논 쓰세요? 그랬더니 인물은 캐논이 또잘 나오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좀 서운하더라고. 소니 좋은데. 요거. 네, 쫙 보일게. 내 카메라들. 그 원래 A7 마크 3라고 있는데 그거는 팔았어요. 그거는 소니 지분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걸 산 건데, 그거는 이제 회사 직원 형한테 팔았습니다. 싸게 팔아가지고. 사진을 좀 이렇게 찍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아, 사진을 좀잘 찍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진용 바디를 또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아, 샀지. 요거는 다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그 A7S 마크 3라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 그 영상 메인 바디 얘가 주로 촬영을 하는 메인 바디님이고요. 카드가 없대요. 메모리 카드가 제가 편집할 때다 빼보라고 좀. 아무튼 얘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영상 메인 바디. 아 청소 좀 해야겠다. 영상 메인 바디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소니 바디가 이쁘지 않아요? 여기 딱 여기 소니 딱 있는 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가 이 친구가 메인 바디. 그리고 이번에 그 서브 바디로 산 얘는 ZV-E1이라고 그 브이로그 막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 그 유명한 거 있죠. 그거랑 같은 시리즈인데 살짝 다른. 얘를 내가 왜 샀냐면 얘는 그게 돼. 그 뭐야? 시네마 라인이 있어가지고 애초 촬영 자체를 배터리가 어디 갔니? 시네마 그걸로 애초에 찍을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메인 바디로는 안 돼. 얘는 발열이 심하거든. 얘는 좋은 게 렌즈 교환식이야. 픽셀 매핑 완료됐대. 얘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소니 렌즈는 다 갖고 있으니 얘를 좀 서브 바디로 찍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를 샀고 얘는 그리고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사진용 바디. 제가 그 없잖아요. 다 검은색 바디잖아. 그래서 어때? 얘는 제일 최근에 나온 건데 A7C2라고 제일 최근에 나온 겁니다. 얘를 살까? A7 마크4를 살까 하다가 이제 제가 카페에도 글을 썼거든요. 제가 카페에다가도 글을 써가지고 마크4를 살까요? 막 썼어 이렇게. 저는 영상이 주신데 최근에
사진을 찍는 거에 재미를 들려서 사진용 바디를 사고 싶은데 뭘 사면 좋을까요? 얘가 가벼워. 얘가 엄청 가벼웠거든. 이 C가 그 컴팩트의 줄임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얘를 다한 7분인가 8분 정도가 이제 다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마쿠라 그 유노랑 거기 갔다 와서 내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기차랑 이제 막 그런 거 찍은 것들 다 얘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겐코라는 브랜드의 그 필터인데 얘를 이렇게 끼우는 거. 얘네 주 색깔이 살짝 지금 주황기가 들어가 있거든. 그죠? 주황기 있는 거랑 파랑기 있는 거랑 하나씩 사서 쓰고 있고. 여기 파랑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렌즈는 35mm. 요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마크3 드릴 때 같이 그냥 드리려고 하고 있고. 얘는 게르. 2470. 게르. 카메라 파는 거 아니고 게륵. 아 게륵은 아 뭔가 잘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또 없으면 허전하고 약간 그래서 얘가 2470 24에서 70까지가 게륵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얘는 게륵 렌즈. 그리고 여기 A7S3에 장착되어 있는 건 50mm 조리개 1.4까지 내려가. 이거 보고 부반한 게 되게 탐나했어.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계략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된다. 강의 듣는 기분이라 졸리다? 일어나. 이렇게 해서 소리도 딱. 괜찮죠, 소리. 2470은 조리가 2.8까지 내려가고. 사진 찍는 거 재밌어. 얘를 제가 일본에서 샀거든요? 반전이 뭔지 알아요? 일본어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딱 사고 직원분한테 이거 언어 설정 한국어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영 씨.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영 씨, 언어 변경하는 게 없는데요? 네? 왜요? 그러게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노트북으로 이렇게 서칭을 막 하시더니 아, 우영 씨. 일본에서 파는 카메라는 일본어밖에 안 된다는데요? 네? 왜요? 아, 일본 내수시장권은 원래 일본어밖에 안 된대요. 언어 변경을 못 한대. 아! 어떡하지? 그냥 쓰자.
그래서 이렇게 이또 다른 소니 바디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 일본 회사 직원분이 어머 우영 씨 일본어 공부도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뭘 누구긴 누구야? 저런 짓한 애가 한 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귀신이다, 귀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숙소지. 나 방금 샤워하고 나와서 이래랑 향제 먹으려고. 기다려봐. 아,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아니, 여행 좀 먹어야 될것 같아. 내가 이따 좀 할게. 이따 그니까 좀 할게. 통화를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허리 묶냐 자꾸. 고양이에서 털 날림. 아 그니까 요즘 털갈이하는 시기라. 아 야옹이다. 저는 이제 못 왔어.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 일찍 다운펌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하고 사진, 보내줄게. 내일 또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찍을 거라서. 그럴 거구나. 잘 자고 좋은 꿈 꿔요. 화장 없는 집에 와가지고 나가지고 지금, 여보. 좋은 꿈 꿔요. 그렇대요. 아, 방이 좁아서, 방에서 라이브를 못하니까 불편하네. 나할 수 있는데. 거실에서 하니까 나할 수 있는데. 자꾸 전화해드려 방해하고. 난방 안에서 할수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